인구 약 1,400만을 가진 월남공화국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양단돼 있으며 북으로 월맹정권과 맞서고 있는 자유아시아의 한 나라입니다. 월남의 자유와 평화는 그 입지적 조건과 국제적 영향으로 보아 곧 한국의 자유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월남을 방문해서 한월 양국의 신선을 도모한 바 있으며 전 중앙정보부장 김정필 씨도 월남을 방문해서 반공의 결의를 더 한층 굳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과 공산 월맹의 지령을 받아 무력으로 월남을 전복시키려는 소위 공산 베트콩 게릴라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수많은 자유월남민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불태우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산 베트콩 게릴라들의 만행에 본격해온 자유월남의 국민들은 공산 월맹을 타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와 반공 시위를 통해 공산 게릴라의 만행을 전 세계 자유우방에 호소하면서 반공 월남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를 갈구하는 월남은 공산 게릴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자유우방 국가들은 막대한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원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월남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전 세계 자유우방의 결의는 날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964년 7월 15일 월남 정부로부터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받은 한국 정부는 약 2,000명의 비지원투원으로 구성된 월남 후방지원부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절대다수의 국회 동의를 얻어 소위 비둘기부대라고 불리우는 군사원조단의 결단을 끝마치고 1965년 2월 9일 서울운동장에서 드디어 파월 장병들의 환송식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날 국민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서 월남으로 떠나는 장병들의 무운을 빌면서 우방 월남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높이는 데 노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쓰라린 6.25 당시 유엔군의 힘을 얻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쟁취한 우리 국군은 이제 그 힘이 크게 자라 우리 역사상 드물게 이웃나라의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 달려가게 되었으니 정말 온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벅찬장도에 오른 자유의 십자군들을 환송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감격과 흥분 속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그들의 무운을 마음속으로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전후의 나라 월남 땅에 자유를 심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뭉친 흉화의 사도 비둘기부대의 제1진이 드디어 부산항을 출발. 미제 7함대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월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의의를 사랑하는 대한남아의 혼을 이어받은 비둘기 부대는 2만 2천 마일의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도 각종 훈련을 통해 사기를 방향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헬리콥터에 의한 수송작전은 실전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목적지 도착을 목전에 둔 비둘기 부대는 이미 사이공만에 와 있는 우리 해군 함정의 고위를 받으며 LSD 함에 옮겨 탄 후 자체 경비 태세를 계속하면서 구비구비 장그를 이루고 있는 사이공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월 16일 오전 11시 드디어 월남의 수도 사이공 후드에 도착한 우리 비둘기 부대는 티우 월남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수많은 월남 국민들과 우리나라 교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미국 땅의 나붓기는 태극기의 물결 속에 남국의 아가씨들로부터 화환을 받은 북군 장병들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둘기 부대 용사들은 고무당당히 토두가를 행진해서 용감한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월남 국민을 돕기 위해 파견된 우리 비둘기 부대는 사이공에서 약 24km 떨어진 디안이란 곳에 자리 잡고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섭씨 34호들을 오르내리는 훅서와 싸우며 우리 국군 용사들은 후방 기본을 위한 각종 작업과 진지 구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산 베트콩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숲을 불태우고 뚝을 쌓고 우리 국군 용사들의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우리 비둘기 부대의 보금자리가 될 주월 한국군사원조단의 진치가 완성되어
우리 국군 장병들은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월남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곧 한국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과 투지로 굳게 뭉친 비둘기 부대의 용사들은 비록 낯설은 땅에서나마 활기에 넘치는 복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가를 이용해서 각종 운동을 통해 심신을 연마하는 한편 흥겨운 오락 등으로 막사에는 나날이 웃음의 꽃이 피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고향에서 오는 가족의 피언지나 미문 피언지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전선 없는 장거리대에서 비둘기의 용사들은 촌분도 쉴 새 없이 수색을 계속하면서 공산 베트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의 민병대원들도 우리 국군을 도와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65년 4월 3일 약 1개 중대병력의 베트콩이 우리 비둘기 부대에 야습을 가해 왔는데 이에 맞선 비둘기 부대는 약 20분 동안의 교전 끝에 적을 완전 격퇴시켰습니다. 이날 아침 우리 수색대는 베트콩 6.27 1구와 많은 전리품을 노획했는데 이 불의의 기습에 대한 비둘기 부대의 신속한 반격은 조월 미군과 월남군 당국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월남 국방상 티우 장군은 이 불의의 피습을 받은 우리 비둘기 부대를 방문하고 부상자들을 위문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월 우리나라 대사 부인을 비롯한 무관부 무역진흥공사 직원 부인들도 튜 월남 국방상 부인과 월남 고위장성 부인들과 함께 봉타우에 있는 이동외과병원을 방문해서 베트콩의 기습으로 부상당한 비둘기 부대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공산 베트콩 게릴라들의 만행은 우리 비둘기 부대의 첫 희생자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경비 중대 1개 분대를 지휘해서 밀림 속을 정찰 중이던 노웅규 중사는 1965년 4월 베트콩 게릴라가 묻어놓은 대인지뢰를 밟아 불행히도 생명을 잃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반살루 비행장에서 거행된 고 노종사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월남 정부의 고위층과 미 군사원조단 순회들이 참석했는데 월남 정부에서는 십자훈장을 노종사에게 수여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월남에 파견된 우리 군사원조단의 주요 임무는 월남의 후방 지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돌기 부대 장병들은 자체 방위 강화는 물론 여러 가지의 대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65년 4월 1일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작업의 기공식이 있은 후 우리 장병들은 월남의 도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비돌기 부대 공병대가 가는 곳마다 월남의 길은 나날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돌기 부대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주월 우리나라 대사관저에서는 대사부인을 비롯한 여러 교포들이 김치를 만들어 비돌기 부대에 전달해서 싱싱한 고국의 향취를 맛보게 했습니다. 비돌기 부대의 대민 활동 중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은 월남 국민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봉타위에 자리 잡은 제1이동외과 병원과 전략촌에서 활동하는 우리 의무대는 연일 수많은 월남인 환자의 병을 치료해주고 있는데 월남 사람들은 한국군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 의무대를 찾아든다고 합니다. 또한 태권도 교도단은 196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0명의 월남 군인과 민간인을 수련시켰다고 하는데 요즘 월남에서는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붐을 일으켜 누구나가 배우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폴라 The pretty little poppy must copy its endearing charm. Piano giratì, è impossibile mi cielo. 한편 주월 우리나라 대사관은 비둘기 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위문하기 위해서 노래자랑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사이공의 유명한 방칸바의 밴드와 가수들이 출연해서 장병들의 흥을 한층 돋구어주었으며 고된 피로를 마음껏 풀어주었습니다. 한국의 명예와 위신을 등에 지고 월남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비둘기 부대의 용사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월남에서 분투하는 우리 국군 용사들의 무언과 우방 월남의 자유와 평화가 하루속히 깃들기를 빌어야 하겠습니다.